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국민 스타골퍼 발굴 프로젝트 찾아나 우리 동네 고수 진행을 맡은 김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이 26번째 시간인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숨어있는 고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대방동에서 고수에게 도전하신 SDG 골프클럽 여러분들 세 분이 계셨습니다. 자, 바로 태인 황 대표님, 유쾌한 스윙님, 서울 하늘님께서 플레이를 하셨는데 이 전반부 9홀까지 성적을 좀 살펴볼게요. 자, 태인 황 대표님이 1오버파 37타, 유쾌한 스윙님이 2오버파 38타, 서울 하늘님이 4오버파 40타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경기가 그렇게 경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적은 이렇고요. 과연 후반부, 지금부터 함께할 후반부의 경기 과연 점수를 좀 많이 해서 타수를 많이 줄였을지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쭉 흘러가서 경기가 마감이 됐을지 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반부 18홀까지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화이팅! 함께 보시죠. 자, 10번홀입니다. 자, 후반전에서도 기운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네, 기록이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고수 랭킹에 이 성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소 5 언더파 이하여야 됩니다. 자, 10번홀 출발! 서울하늘님 드라이브샷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굿샷인가요? 네, 좀 쉬셨기 때문에 자, 페어웨이에 잘 안착이 됐습니다. 자, 다음 태인 황 대표님. 자, 10번홀 두 번째 순서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1오버파가 1위를 달리네요. 자,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보통 후반전에서는 이게 언더파가 많은데 오버파가 다 오버파네요. 자, 후반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인 황 대표님. 아, 지금 일단은 한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나면서 내려오네요. 네, 아, 해저드 드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냥 다시 치네요. 네. 네, 멀리 건 절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그냥 본인의 점수로 가려고 네, 멀리 건 안 쓰고 지금 두 타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네, 드라이브 샷을 다시 쳤습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잘 가세요. 자, 서울 하늘님. 자, 서울 하늘님. 자, 볼까요? 역시 자, 페어웨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네, 후반전 시작하면서 얼굴빛이 다 안 좋습니다. 이제 드라이버들이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지금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잘 안 맞지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유쾌한 스윙님, 유쾌한 스윙님. 사실 전반전에서 드라이브 샷이 상당히 안 좋아서 네. 자, 후반전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이렇게 좀 유독 안 맞는 날이 있어요. 네, 역시 보십시오. 또 왼쪽으로 많이 지금 네, 아하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역시 그늘집 뒤에는 공이 안 맞아. 자, 그늘집 뒤에는 공이 안 맞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쉬셨나? 화이팅 하세요. 기운 내세요. 네. 자, 지금 다 한 번씩 다시 치고 계십니다. 지금 다. 자, 가보죠. 네. 자, 이번에 드라이브를 놓고 이제 우드로 바꿨습니다. 드라이브 체를 바꿔서, 네, 체를 바꿔서 우드로 다시 공략을 하겠다. 드라이브는 오늘 안 맞고 있습니다. 자,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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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네, 그냥 어이없는 웃음만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번홀 네, 출발이 이렇게 힘든가요? 네, 상당히 힘듭니다. 자, 벌써 말이죠. 네, 유쾌한 스윙님 다섯 번째 지금 샷입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태인 황 대표님. 자, 황 대표님 지금 팝 5인데요. 갈 길이 먼데 지금 타수가 지금 아, 여기서 지금 또 많이
오바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근래 올라왔는데요. 네, 바깥쪽에 네, 바깥쪽에 위치하고 말았습니다. 자, 서울 하늘님. 자, 이렇게 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이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쳐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면 안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쌓여가면서 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굴 피트리 지금 많이 어둡습니다. 저 풀어내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몸이 지금 왜 굳어가십니까? 풀려가야 되는데 굳어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기운 내시고요. 제가 기운 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기운 내! 기운 내! 자, 컨디션 잡아가셔야 됩니다. SDG! 자, 유쾌한 스윙님. 자, 유쾌한 스윙님. 네. 쳤고요. 네. 일단 그린에 올라갔는데 참 지금 타수가 상당히 지금 오버가 많이 됐습니다. 다들. 저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네, 퍼팅 자리에 있는 자, 태인 황 대표님. 이게 들어가야 파죠. 네. 지금 여기서 더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네. 야, 공략을 하면서 야, 보기로 마무리를 하네요. 그래도 네. 과감하게 과감한 플레이. 이럴 때 밑줘야 본전 그런 느낌으로 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밑줘야 본전. 좋아요. 과감하게 한번 질러 보자고. 서울 하늘님, 이게 버디 찬스예요? 네. 자. 과감하게 한번 질러 봅시다. 과감하게 가요. 오, 스탑 안 되네요. 내려가네요 또. 아하. 흘러가네요. 어디까지 가니? 예. 어디까지 가니? 야, 10m나 내려갔습니다. 아, 지금 망연자실한 이 표정 보십시오. 지금. 네. 좋습니다. 올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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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보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아, 지금 투덜투덜 지금 네. 아, 투덜이가 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모두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10번 홀이 이게 초반부터 이러시면 지금 오늘 지금 후반전 지금 아, 좀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유쾌한 스윙님 가면서 아, 유쾌한 스윙 아, 그나마 들어갔네요. 더블 보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1번 홀로 넘어가는데요. 10번 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10번 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보는 저도 힘들었는데 치시는 분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자, 11번 홀. 자, 드라이브 샷. 황 대표님, 드라이브 샷. 쭉! 자, 쭉 날아가면서. 아, 그나마 날아갔는데요. 네. 일단 굿샷을 외쳐주고 있네요. 네. 딱 선에 붙은 것 같아요. 자, 서울 하늘님. 서울 하늘님이요. 9번 홀부터, 지난 시간 9번 홀부터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라고 외치면 이거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약간 깎아치듯이. 네. 자, 11번 홀부터 좀 컨디션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운 내서 파이팅. 아, 그 니들 자꾸 이러면 내가 이제 볼기짝을 때려버릴 거야. 기운 내라고. 정신 차리고 유쾌한 스윙. 야, 아이고 이도 봐, 좀 스윙을 좀 잘 좁혀봐. 그래, 요렇게 요렇게 다들 들어가야지. 정신 차려라. 볼기짝 안 맞으려면 정신 차려라. 자,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기운 내세요. 네, 뭔가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다 오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타수가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네요. 아,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쭉 보기들로 쭉 가셔야 돼요, 다들. 그냥 보기 더블 보기 가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켜보죠. 네, 지금 경기 중인데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 벙커에 또 빠지나요? 네, 벙커에 우리 황 대표님은 벙커를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들어가네요. 지난 시간에도 벙커에 한 두세 개 들어갔고요.
네, 오늘 처음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처음 들어가는 벙커, 첫 벙커 11번 홀에서 나왔네요. 자, 서울하늘님, 서울하늘님. 서울하늘, 서울하늘님. 자, 올라왔습니다. 그린에 올라왔어요. 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오늘 우리 SDG 여러분들은요, 최대한 지금 자, 집중하시고, 자, 집중하시고 올라가야 돼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고 이제부터 자, 지금 아, 고개를 또 흔들흔들 하시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나 봐요. 왜냐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굴곡이 많고요. 이 퍼팅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은 퍼팅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하늘님이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금 힘들고 자, 아이고, 야야야 아 야, 요 사이로 정말 야 아쉽게 아, 컨시드 놓쳤습니다. 자, 육현수님 버디 찬스입니다. 버디 찬스. 자, 자 버디. 오, 버디 찬스 살리나요? 살리네요. 아, 그나마 지금 육현수님 후반전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납시다 우리. 기운 내요. 대표님. 뭐 대표세요? 아, 그런가요? 예. 황 대표님! 황 대표님!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아유! 지금부터 파 안 됩니다. 줄여 가셔야 돼요. 자, 지금 후반, 지금부터 이제 버디, 버디, 버디. 그냥 계속 버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스란히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자, 파이팅! 자, 파도 안 됩니다. 보기도 안 되고요. 버디, 버디, 버디. 파 안 됩니다, 이제부터. 12번 홀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홀입니다. 파3. 자, 여러분 여기서 다 그냥 홀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타수를 줄입니다. 파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버디 작전 가셔야 돼요. 모든 홀 버디.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래야 고스랭킹 올라갑니다. 자, 육현수이님. 아, 오른쪽으로 많이 휘네요, 또. 네, 휘면서. 야야야야야야 내려가나요? 오, 그나마 어. 야, 유쾌한 수익님 그나마 지금 이제 컨디션을 좀 잡았나 했는데 아 보는 저도 지금 많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네, 자 지금 태인 황 대표님 현재 지금 2 오버파인 상황이에요. 자, 드랍샷 갑니다. 가요. 자, 아이언샷 갔어요. 자, 가요. 자, 그린에 올라갔네요. 그린에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또 바로 그냥 홀컵에 넣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서울하늘님도 긴장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번, 11번 홀. 아, 지금 상태 안 좋아요. 네, 상태 안 좋습니다. 기운 내세요.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서울하늘, 화이팅! 자,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좋다 굿샷 하셨는데 과연 정말 그대로 굿샷일까? 아, 그린에 올라왔습니다만 아, 제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요. 자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광명을 보고 싶어, 빛을 보고 싶네. 여러분들 파이팅!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SDG 짝짝짝 SDG 짝짝짝 파이팅!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경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예?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우리 얼마나 점수가 나오나 해볼까요, 우리 그냥? 예? 줄여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 늘리나 한번 볼까요? 자, 좀만 더 끌어다리야. 예스! 머리 이렇게 가자고요, 서울하늘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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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 남아 있는
홀 다 버디해도 몇 점이지? 아. 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고수 랭킹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 네, 이런 조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자 과연 아 보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보기 싫다니까요. 보기 싫어요. 나 화면 보기 싫어. 버디 부탁드릴게요. 자, 버디 찬스예요. 황 대표님 버디 찬스 좋아요. 버디 괜찮아, 괜찮아. 버디 찬스. 알바트로스 나와주고 막 그냥 해보자고 우리 그냥. 에? 오! 그냥 내 마음 같은 막 그냥 따따블 버디 나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317m. 자, 파4 317m. 자, 서울 하느님 유쾌한 수익님 지금 4 오버파고요. 자, 2 오버파인 황 대표님 지금 현재 점수입니다. 스코어예요. 자, 서울 하느님 드랍샷! 아, 전반전에 비해서 지금 드라이브샷이 거리도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193m. 전반전에서 240m, 250m 나갔었거든요. 비거리가. 왠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가 잘 안 맞으면 주둥이 되나 봐요. 예,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 황 대표님. 아, 스트레스. 지금 여러분 경기하시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막 이런 바람직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경기 부탁드릴게요. 아, 빠지나요? 빠지나요? 오, 그나마 안 빠졌네요. 오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09m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유쾌한 수익님. 자, 유쾌한 수익님. 자, 13번 홀입니다. 자, 유쾌한 수익. 유쾌하게 한번 가봅시다. 지금까지 유쾌한 적이 없었어요. 예? 이걸 치는 거. 로그가 아니라 자. 버디 행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하늘님, 자, 그린에 올라갑니다. 네. 자, 그냥 올라와서 바로 그냥 넣어주고 하면 좋을 텐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인생과 골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좀 잘 안 풀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쾌한 스윙. 자, 스윙.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할 때는 나이스 해줘. 오! 어,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순간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야, 버디로 가면 되죠, 뭐. 버디. 자, 황 대표님. 자, 어디까지 갈까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자, 그린에 올라와서. 자, 자, 뭐 일단은 지금 좋아요. 일단은 상황적으로 좋고요. 여기서 퍼팅에서 다들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줄이자고, 점수 줄이자고요. 네. 버디예요. 버디 해 버리자고. 해 버리자고. 자! 파 안 돼요. 파 아, 일단은 네, 버디는 물러갔고요. 이번엔 이제 황 대표님 버디 찬스인데요. 지금 모든 분들이 버디 찬스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버디 날개를 활짝 펴고 버디 자, 파파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기대주 유쾌한 스윙님 할 수 있어. 버디. 버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 예. 아이고, 그냥 정신 못 차리자, 알겠더라.
그냥 저쪽에 다 버리기 위해서 그냥 다 파파파 파가 보자 이거 다시 그냥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을 네 파포 431m입니다. 자 비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대요. 드라이브 잘 쳐주세요 이번에. 자 송하늘님 자 쭉쭉 250m까지 한번 날아가 보죠. 아 후반에 힘이 딸리네요. 안 날아가네요. 아 230, 41, 42 242 평균적으로 친 송하늘님의 드라이브샷 좋아요. 잘 될 땐 저도 흥분하니까요. 자 이번에 황 대표님도 드라이브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황 대표님 드라이브 잘! 잘 부탁해요. 자 황 대표님 드라이브 잘 부탁합니다. 자 황 대표 드라이브 황 대표님! 이건 뭔가요? 아 이건 뭔가요? 아유 공 맞고 나와서 네 223m 자 오른쪽으로 너무 슬라이스가 났어요. 자 유쾌한 스윙님 유쾌한 스윙 좀 보여주세요. 웃을 수 있는 스윙 좀 보여줘요. 스윙하고 나서 내가 미친듯이 웃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스윙! 아이고 이건 뭔가요? 야 50 아따 이게 뭐셔 이 어따 유쾌한 스윙 유쾌하게 좀 부탁드려요. 유쾌한 스윙 유쾌하게 한번 가보자. 유쾌한 스윙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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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하게 한번 가보자고 한번 쳐보자고 가보자고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힘이 좀 딸려. 그나 페어웨이 근처에 붙였어. 자 이번에는 황 대표님. 아 지금 점수가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타수가 안 들고 있어요. 아 가면서 지금 14번 홀인데요. 자 쭉 날아가서 아 또 벙커에 빠지나요? 당신은 벙커 너무 좋아해. 당신은 벙커를 너무 사랑해. 벙커를 너무 좋아하면 아니 된다고 얘기하는데. 벙커를 너무 좋아하면 아니 된다고 말을 안 돼. 왜 벙커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벙커를 너무 좋아하네. 아 못하는 랩도 하게 됐네요 진짜. 아 스웩 스웩 스웩. 자 서울하늘님 한번 가보자고 쭉. 자 그나마 그린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갔네요. 네 불러왔습니다. 자 유쾌한 스윙님 거리가 43.37m 공략만 잘하면 네, 홀컵 근처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자 올라왔어. 아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아 조금은 아쉽네요. 네 오르막 경사했습니다. 야, 자 여기를 탈출을 해서 홀컵 근처에 자 황 대표님, 오 컨셉 안으로 들어오나요? 들어. 아, 내가 입이 다 마르네. 아. 자, 서울하늘님 버드 챈스. 내가 이번 경기 그냥 내려놓고 가세요, 그냥. 그러면 더 잘 칠 수도 있어요. 가보, 오, 원은 좋아요. 와! 아, 멈춰야 돼. 아, 정말 아쉽네요. 오른쪽으로 네컷 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네컷 봤대요, 오른쪽으로요. 자, 오른쪽으로 네컷 봤습니다. 자, 유쾌한 스윙. 자 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그나마 안 놓쳤네요. 그나마 감사합니다. 야, 이제 파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외쳐지네요. 네. 자, 파. 좌측 끝이면 내리막이잖아. 자, 1.83m. 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 들어갔네 파.
하에 제가 박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한 번만 쳐드렸어요. 파 안 돼요. 버디, 버디! 상대편도 파요? 아, 또 점수가. 자, 황대표! 황대표 파!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14번 홀 마무리가 됐고요. 15번 홀, 16, 17, 18.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파 3! 모두 홀인홀 해야만 하는 홀! 자, 가봅시다, 우리. 홀인원으로! 홀인원으로! 나오면 좋겠구만! 그린에 올라와서! 좋아요, 그린에 올라와서 붙였고요. 자, 올라왔고요. 네. 다음은 황 대표님. 자, 황 대표님. 현재 팀 내선 1위. 2 오버파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홀인원 되면 점수 확 줄이잖아요. 에? 아. 가보자고요. 찼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는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자, 자 유쾌한 스윙, 유쾌한 스윙. 양쪽 모두 해줘야 돼. 무섭죠? 무섭지. 잘 치지. 자, 화이팅. 홀인원 하면 두 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갑니다. 날아가요. 자, 좋은가요? 한번 볼까요? 과연? 과연 떨어졌고! 아, 안 굴러 왜. 꽂혔네요, 그냥 꽂혔어. 자, 아, 이렇게 해서 다 버디 체스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버디가 힘들 것 같고요. 아, 파로 마무리만 돼도 네, 잘한 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황 대표님의 퍼팅을 보겠습니다. 네, 홀컵이 저 앞에 있네요. 네, 남은 거리가 흘러가나요? 하하. 야, 이 참 아쉽습니다. 자, 유쾌한 스윙! 유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디 찬스. 왼쪽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버디 찬스예요. 오르막 감안하시고 거리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 조절 잘 부탁드리겠고 갑니다! 가요! 아, 아쉽다. 야, 이거 힘 조절 좀만 못하면 그냥 다 밖으로 내려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두 명은 버디가 날아갔고요. 이제 마지막 버디 체스를 갖고 있는 서울하늘님 15번 홀에서 마지막 버디 체스를 갖고 있는 서울하늘님. 과연? 오오오 잘하면 들어. 아, 안 됐다 안 됐다. 아, 중간에서 싹 쉬었네. 조금이었네. 아, 얼굴빛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홀컵 우측으로 반컵 봤습니다. Ready. 자, 파라도 좋습니다. 이제 파, 파도 감사해야 될 때요. 파, 자 파! 오, 나이스 파! 자, 좋습니다. 아, 버디가 힘들면 파라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짓는 것부터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라도 감사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파! 파! 좋아요! 파, 파! 나이스 파! 자, 서울하나님 올라오시는 걸음걸이도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터벅 터벅 세워라 내워라 내가 넣으면 너도 넣고 너도 넣으면 나도 넣고 오늘은 파로 가자 가자 파져라 파 파다 파파파파파 자, 모두 세 분 프리파 잘하셨어요. 네, 힘 6번 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꺾인 이제 16, 17, 18, 세 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고수 랭킹은 일단은 네, 들어오기는 힘든 모습이 점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희망은 놓지 않겠습니다. 희망은 놓지 않고 네 놔야 되나요, 감독님? 네, 자 드라이브샷 쭉 날아갑니다. 쭉쭉. 자, 어, 지금 비거리가 260m 넘어갔습니다. 262m. 굿샷. 잘할 때는 역시 응원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못할 때는 꾸짖고. 저 이분들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감독님? 네. 주의 많이 해주세요. 자, 지금 뭐 고수 랭킹 10위가 5 언더파거든요. 5 언더파가 되기 위해서는 10위까지 10등이라도 하려면 지금 얼마를 줘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수 랭킹 오늘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08m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보이진 않지만 저 내려 저 비타길 언덕을 넘겨서 올라가야죠. 네. 자, 나이스샷. 자, 비거리는 얼마나 나올까요? 네, 이번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오, 좋아요. 249.69m. 나이스샷. 자, 앞에 깃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운 내서. 자, 16번 홀 우리 한번 가 봅시다. 잘해 봅시다. 네. 유쾌한 스윙! 스윙! 나이스! 아, 지금 올라가는데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진짜 아쉽네요. 여기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자, 바람 감안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앞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시 방향에서 이렇게 5시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또 바람이 또 안 도와주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올라가네. 자, 과연! 아, 좀 뒤로 갈 것 같나요? 앞으로! 아. 자, 서울하늘님. 자, 서울하늘님. 서울하늘. 서울 하늘님이 타석에 올라와서 이렇게 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아, 전반전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만큼 좀 신중하게 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초반부터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타수가 좀 아쉽습니다. 자, 아주 아쉬운 자리에 있는 두 분. 애취! 감기는 콧! 감기 조심하세요. 못 쓰겠죠? 네. 자, 버디 찬스입니다. 자, 버디 찬스. 버디, 버디, 버디. 아,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자, 버디 찬스입니다. 기운 내시고 파이팅, 파이팅! 황 대표님! 파이팅! 쭉쭉쭉쭉쭉쭉쭉 가면서 콘서트 자리까지만 지킬 수도 있어도 괜찮은데 아쉽습니다. 오. 아, 갤러리들이 박수와 함께 어우, 아쉬운 탄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 이 서울 하늘님께서 자기 스코어를 보고 있는데요. 스코어를 딱 보니까요. 야, 이 버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 파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아쉬움. 아마 이 퍼팅이 잘 안 됐다. 본인 스스로 좀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이 일어설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 스스로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네.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자 버디 자 일단은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소라님이 마음을 내려놓고 버디 네 일단은 서울 하늘님께서는 모든 걸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치니까 에이 뭐 되든 안 되든 에이 들어가잖아요 버디로. 일단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유쾌한 스윙이 버디 버디 찬스. 버디. 자 두 명의 버디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는 황 대표님도
어디를 못 하죠. 똑바로 붙으시면 됩니다. 화예요. 마지막 부까지 승부가 안 나네. 어? 마지막 부까지 있어서. 자, 8호 마무리가 됐습니다. 16번 홀 이렇게 해서 버디 버디 8호 마무리가 됐고요. 자, 17번 홀로 넘어갑니다. 자, 서울 하늘님 파4홀입니다. 자, 지금 3 오버파입니다. 아, 퍼팅 좀 살아서 제 바람은 그냥 2분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2분 파로. 네, 힘들 수도 있겠죠. 네, 드라이브샷. 자, 날아갑니다. 쭉쭉. 여기가 딱 걸렸네. 아우, 벙커에. 아, 벙커에 그냥 푹 박혔어요. 그냥. 완전 리듬이 무너졌어. 아, 본인 스스로도 완전 리듬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앞으로 선수들도 중간에 성적이 안 나오면 리듬이 무너지면 확 무너지잖아요. 저는 정말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골프라는 이 스포츠가요. 담도 크고 대담한 분들이 좀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자, 유쾌한 스윙님. 네, 페어웨이는 올라왔습니다. 자, 황 대표님. 자, 태인 황 대표님. 자, 현재 이제 한타 차이들밖에 없네요, 이제 둘 다. 자, 세 분이 이제 지금 1위와 한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황 대표님도 지금 뭐 안심할 그런 스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팀 내 세 명 중에서 네, 지금 뭐 안정할 수 있는 점수들은 아니에요, 다들. 자, 서울하늘님 올라왔습니다. 서울하늘. 자, 자, 서울하늘님, 자, 벙커 턱을 주의하세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드를 잡고 친다? 아마, 우리가 실제 경기에서는 치기 힘든, 네. 실제 경기에서는 치기 힘든, 네, 우드를 잡고, 벙커에 들어갔는데 우드를 잡고, 네. 자, 다음 황 대표님. 자, 태인 황 대표. 자, 황 대표님 준비하시고. 자, 팝4홀입니다. 쳤습니다. 날아가나요? 쭉 날아갔습니다. 그린까지 올라왔어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뭐 이 정도면 뭐 굿샷 아니겠습니까? 네, 나이스 온. 요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도 하기 힘든. 아. 자, 유쾌한 수익님, 남은 거리가 180m.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요. 자, 현재 3 오버파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 위험했어. 쳤습니다. 날아가네. 쭉쭉. 공이 4개 있었는데 하나 어디였어? 쭉. 쭉! 쭉! 아, 그린이 올라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이번에 서울 하늘님 지금 네, 한숨을 좀 쉬면서 어떻게 공략할까 고민 중에 있는 서울 하늘님 먼저 세 번째 샷입니다. 네. 자, 쳤습니다. 아유,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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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많이 쎘어요. 왜 그랬나? 잘못했지? 아니야. 아이고 이따 봤더니 정신 못 차리지 않게 홀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서울 하늘. 아이고 하늘아. 네. DJ 덕에 하늘 말고. 자, 유쾌수님. 자, 세 번째 샷. 자, 잘 올려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한 홀밖에 남지 않았고요. 1번 홀. 자, 이제 나머지. 나이스샷. 자, 나이스샷 외쳐냈는데요. 남은 거리 3.4m. 자, 서울 하늘님. 자, 이 서울 하늘님께서 네, 아, 이 샌드채를 갖고 나오셔서 치네요.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겠다. 과연 한번 볼게요. 자, 쳤습니다. 오, 아유야, 힘이 너무 세.
어쩌? 큰일 났네. 또 아이고 이게 어쩌냐. 아이고야. 서울하늘님. 자 다섯 번째 샷입니다. 네, 아이고 벌써 지겨워. 다섯 번째 샷입니다. 아이고 가보죠. 야, 저 야, 퍼팅에서 많이 무너지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들어가나요? 아이고 아이고 또 지나쳤습니다. 컨시드를 지나쳐서. 네. 표정과 말과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네. 왼쪽으로 자, 버디 찬스. 우리 태인 왕 대표님 버디 찬스입니다. 기 좀 살려주세요. 버디 한 타라도 줄여봅시다 우리. 자. 자, 8호 마무리가 되면서 이 오버파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쾌한 스윙. 점수를 지키느냐, 점수를 잃느냐. 유쾌한 스윙. 자, 유쾌한 스윙. 쳤습니다. 자, 8호 마무리해서 점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서울 하늘님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여섯 번째 샷이거든요. 네, 여기서 또 안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아,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자, 쳤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더블 보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안 나와야 될 게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 18번 홀. 자, 마지막 18번 홀. 네, 지금 점수로는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고수 랭킹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밑으로 저희가 순위를 다 집계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번 홀 첫 번째 티샷은 유쾌한 스윙님의 스윙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3 오버파를 지금 치고 있네요. 네. 자, 드라이브 샷 볼게요. 자, 마지막 18번 홀 정신을 집중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쳤는데요. 아, 왼쪽으로 조금 휘는데 그래도 올라오면서 아, 그래도 야. 네, 안정권에 네, 러프에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밖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자, 황 대표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팀 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대표님. 자, 여기서 좀 그래도 타수를 좀 줄여줬으면 싶은데요. 한타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 대표님. 자,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드라이브 샷. 좀 위험한데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데요.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서 어디로 가냐? 빠지느냐? 아. 자, 드라이브 샷이 지금 네.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인접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아, 이게 점점 지금 좀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초반부터 지금 아. 지금 마지막 18번 홀 팝5 홀입니다. 자, 서울하늘님 드라이브 샷 갑니다. 쭉. 자, 쭉쭉 가면서 아, 러프. 자, 다음은요. 서울하늘님 계속해서 두 번째 샷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 오버파입니다. 팀 내에서는 지금 네, 3등을 달리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 홀도 좀 파이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쭉. 아, 이제 우유샷으로 공략을 잘 하셔서 네, 페어에 올라왔습니다. 네. 자, 유쾌한 스윙님 순서입니다. 네, 유쾌한 스윙, 유쾌한 스윙. 20m입니다. 내리막 7m 보세요. 유쾌한 스윙. 현재 남아있는 거로 220m. 자,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네. 안정적으로 어디까지 보낼지. 본인이 생각한 곳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유쾌한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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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어웨이 안에는 들어왔네요. 네. 남은 거리가 122m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황 대표님. 자, 황 대표님의 순서입니다. 입이 그질그질하지. 입이 그질그질한데 뭐라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자, 그렇습니다.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욕하시면 안 됩니다. 다 듣고 있어요, 저희가. 어디로 가나요? 왜? 이거 뭔가요? 아이고, 아이고. 이 순간 또 욕을 하셨네. 물에 빠졌어요. 해저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황 대표님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상태 많이 안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여기가 바닥 탓을 하시네요. 그건 아니죠. 네, 바닥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유쾌한 스윙님. 자, 유쾌한 스윙님. 자, 유쾌한 스윙. 잘 보시고 자 가볼까요? 자, 유쾌한 스윙. 그나마 이제 후반전에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쾌한 스윙님이 그나마 점수를 잘 지키고 네, 잘 오셨어요. 네. 아, 잘 올라왔네요. 네. 자, 서울 하늘님. 자, 서울 하늘님. 여기서 네, 그린에 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올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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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라오나요? 아, 이건 굿샷이죠. 나이스 샷. 잘 올라왔습니다. 자, 황 대표님. 자, 지금 18번홀에서 황 대표님이 지금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벌써 다섯 번째 샷입니다. 팝5홀에서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일단 또 힘을 많이 줬네요. 네. 자, 많이 올라갔어요. 황대표님 파이팅하시길. 오른쪽으로 생크럽보다 더 왔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자, 황대표님 내리막 감안하시고. 네. 근데 길이가 짧진 않아요. 네, 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12.14m. 아, 저도 긴장되는데 우리 황 대표님은 또 얼마나 긴장이 되실까요? 자, 황 대표님 갑니다. 황 대표, 황 대표님. 자,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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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계속 어머 너무 내려가 너무 내려가 너무 내려가 어머. 야, 이거 뭔가 이거 진짜. 아니 그만. 야, 어디까지 가니? 아이 안 돼. 야. 아, 이 오버 잘 치다 왜 그래 마지막. 아니 마지막에 왜 이렇게 흔들리세요, 황 대표님? 이 경기 아직 놓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일곱 번째 샷입니다. 자. 부양 나온다. 아니 경기 포기하신 겁니까? 이거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제자리로 왔어. 자, 여덟 번째. 아마 황 대표님 속은 어떨까요 지금? 너무 많이 쓰릴 것 같은데. 자, 황 대표님. 자, 또 굴러가? 허리 약박하실 거예요? 이거 분량이 너무 많이 잘린다. 야, 지금 뭐 분량 욕심 챙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야, 지금 뭐 18번 홀은 황 대표님의 지금 자리입니다. 지금 몇 분을 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오르막 보고 치세요. 자, 아홉 번째 샷입니다.
더블 파로 끝나네요. 네. 더블 파로 끝났습니다. 네. 야, 10개. 네. 18번 홀에 와서 무너졌네요. 네. 자, 다음은 유쾌한 수익님 버디 찬스. 자, 유쾌한 수익님 버디 찬스입니다. 자, 버디로 마무리 그냥 시원하게 하죠, 마무리는요. 기분 좋게. 버디 마무리. 오케이? 콜? 콜. 유쾌한 수익. 버디. 깔끔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버디 마무리 서울 하늘님도 볼까요? 자, 버디 찬스입니다. 버디 찬스. 우리도 그냥 기분 좋게 고수의 랭킹은 못 올라가지만 버디로 마무리하죠. 네, 앞에서 큰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밥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황 대표님 오늘 밥 사야 돼요. 오? 아! 오늘의 기분을 마지막 한타로 네, 딱 표현을 해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쾌한 수익님이 2 오버파 74타. 서울 하늘님이 5 오버파 77타. 그리고 태인 황 대표님이 7 오버파 79타를 치셔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록으로는 고수 랭킹에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도전 실패! 아무 뭐 18번 홀에서 우리 황 대표님께서 아주 큰 웃음을 주셔서 그나마 또 재미있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수 랭킹 한번 살펴볼까요? 참여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SDG 여러분들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꼭 고수 랭킹 오르겠다는 다짐을 갖고 오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동호회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녹음 많이 해주세요.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수는 과연 있을까요?